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온라인 3 스포츠게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자, 아, 네, 아까 그 뭐 질문이 하나 왔네요. 명장컵에 관련한 질문인데, 명장팀 정하고 선수 다 짰는데 라 부스트 받아서 오버로이 초과되면은 그 선수 못 쓰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대회 당일 전까지는 레벨업을 좀만 해놨다가 뭐 이제 그때 당일에 맞춰서 이제 레벨업을 시켜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네, 그건 뭐 강화를 1카만 쓴다든가. 아, 그 저는 이제 02년도는 써도 됩니다. 예, 02년도 딱, 아 잠깐만, 아 그러면 한국만 돼야 되구나. 근데 뭐 02년도를 내가 쓸, 박지성이나 쓸까? 뭐 예, 와일드카드는 두 장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뭐 월드 레전드, 유럽 레전드 이런 애들은 좀 특화되어 있잖아요. 02가 그렇게 좋진,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뭐 그건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예, 02까지 안 된다? 어, 그래 뭐 수용할게요 그러면은. 예,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 자, 시청대회 명장컵 4. 자, 여름 특집으로 준비한 시청자 참여대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청대회 명장컵 4 팀 맞추는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장컵은 16일날 17일날 둘 중에 하나의 협의 후에 결정돼서 이제 진행할 텐데요. 15일날 금요일날, 다음주 금요일날 조추첨식을 새벽 1시에 명장의 송킹과 함께, 부드러운 송킹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하기 전에 팀을 맞춰야겠죠. 전 대한민국으로 골랐고요. 단판 매치 후 결승전만 3판 2승제로 진행을 합니다. 팀은요, 100 이하의 능력치를, 능력치로 이제 능력치 가진 선수들로 꾸려지고 105 이하의 와일드카드 두 장만 가능합니다. 전 대한민국인데 02년도도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네, 02 카드가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수용을 하고, 어차피 안 돼요. 뭐 105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자, 전 대한민국이고요. 자, 봅시다. 자, 일단은 대대적인 좀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스쿼드 C에다가 넣어야겠... 야, 주맨이 있었네. 궁극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궁극님, 궁극님! 자, 먼저, 네, 늘 하던 대로 박지호 선수 올라가고요. 중앙에 홍정호. 그 다음에 가운데에, 가운데 인재가 없나요? 아, 제가 그때 다 팔았죠. 아, 어허, 네. 일단은, 네, 100 이하인 선수들로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없네, 여기는. 선수 관리해서. 좀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선수만 들어가야겠죠? 아,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구나 내가. 아이고, 구매를 해야 되네 또. 자, 일단 여기 있는 선수들만 한번 볼까요? 자, 김승규 골키퍼. 또 오른쪽에는 차두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차두리. 그리고 권순영이 나오네요. 이러면 와일드카드죠. 100 이상이 넘으니까. 월베인데 주 포지션 아닌 건데 써도 되긴 하겠네요. 근데 너무 이렇게 심하게 능력치가 120짜리인데 막 이렇게 수비수에 배치를 하거나 윙백에, 이런 약간 그런 행동은 약간 좀 자제해야겠죠. 예, 지양을 해야겠죠. 웬만하면. 예, 차두리는 코치인데 나라가 위급할 땐 또 이제 나서줘야죠. 예, 자, 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원 선수는 당연히 대한민국 선수가 아니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철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기성용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당연스럽게도 99네요 당입니다. 자, 이천수를 빼주고 사이드인데 일단은 이응실은 빠져야겠죠. 자, 미리 말합니다만 여러분들 서브 명단에도 웬만하면 그 선수를 교체할 우려가 있으니까 서브에도 웬만하면은, 네, 100 이하 혹은 105 이하의 어떤 그 해당 국가의 선수들로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잘 해주실 거라 믿어요. 네, 핀란드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일단은요, 저는 윙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 다 맞춰요. 예, 아, 예, 홍명보 빼야 되지. 일단은 사야겠네요. 예, 사러 갑시다. 자, 이적시장으로 가서, 자, 이적시장에 아시아에, 전 대한민국 팀을 골랐으니까요, 명작컵에 나올 선수를. 자, 쭉 내려서 LP까지는, LP 다른 시즌 있죠? LP까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벌써 저는 LP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 최소의 비용만 지불하고 이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곽태희가 CC네. 6천만원이나 해? 나 이러면 못쓰지. 이러면 못쓴다. 잠깐만, 지금 야, LP 못사겠다. 난 돈 드니까 못살거야. 예,
야, 비싼데요? 어? 전설의 손주? 아, 이런 거구나. 뿌띠 프랑스 가야 되나? 야, 지금 많이 고민이 많이 되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맞춰가는 명장컵 팀 맞추기. 아, 김신도 있네? 야, 대박. 리옹에서 뛰고 있다고 들었는데 부천으로 왔구나. 김신. 아, 고민이 많이 되네요. 중앙에다가 누굴 배치해야 될까? 일단 윙어가 필요하거든요. 윙어가 설기현도 있는데 염름바리도 있고요. 전 최소 비용만 지불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기현 최소만 최소 누가 이승호 있다. 아, U20 대한민국.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겠죠. 야, 미쳤다. 이거 안사 105 넘으면 안 되죠. 예, 105 넘으면 안 됩니다. 위치드님 참여하세요 꼭. 예, 즐겨야죠 다 같이. 김영곤도 있었네. 200만원? 아, 200만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치곤. 김영곤, 16시즌? 정인아. 그래, 김영곤 사자, 그냥. 예, 사겠습니다, 하나. 김영곤 하나 사고요. 네, 광주 에버그란드에서 뛰고 있는 김영곤 선수를 하나 사고요. 이거 하려면 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안 가게 100 이하로. 왜냐면은 100 이하면은 여러분들 애초부터 뭐 80이나 아니면 70 몇짜리 싼 선수들을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담 안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하실 수 있게끔, 모두가 즐길 수 있게끔 100 이하로 규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야지 많이 즐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윙어를 사야 되는데요, 일단은 시즌은요, 아, 윙어 누가 좋을까. 김보경 선수도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하려나. 자, 일단은 네, 좀 잠깐만요. 자막 좀 적어놓을게요. 피파스로 명장컵 참가기름 아프리카 TV 명장 TV 자유게시판. 오케이. U23이 사다고요? 오케이, 잠시만요. 좋아요. 자, 자막 나오고 있죠, 자막. 자, 마이크 잘 들리시죠? 부금이랑 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여러분들? 윤빛가람 좋죠. 윤빛가람 괜찮죠? 윤빛가람 괜찮아. 말씀 잘하셨다. 윤빛가람. 아, 잠깐, 죄송합니다. 예. 능력치가 너무 좀, 예. 채널 돌려, 빨리. 어디보자. U23 국대가 괜찮다고 했나요? 그러면은, 시즌을 U23 국대. U23이 있나? 여기 있다. U23 대한민국. 좋아. 장현수, 예. 100일 것 같은데. 102네. 이러면 못 쓰지, 내가. 손흥민도 있네요. 손흥민은 못 쓰지. 아, 손흥민 써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야, 개비싸네. 야, 매물이 없어요. 와, 대박. 매물이 없다, 매물이. 와, 야, 뭐, 윙어가 없어. 자, 이건 참. U20 대한민국. 우찬양이랑 다 있네? 그러면은. 아, 비싸다, 이거. 그러니까 국뽕가치세. 이게 부가가치세 아니죠. 국뽕가치세 때문에. 너무나 이게 가격이 좀, 예. 컨티넨탈 챔피언? 아. 비싸다, 아유. 그냥 이거는 시즌으로만 해놓고. 자, 윙어를 한번 골라볼까요? 자, 대한민국에 윙어가 누가 있지? 이재성 괜찮죠. 김대현. 아, 근데 좀 싼 선수로 맞추고 싶은데. 이근호 아, 6천만원이나 해. 막, 어우씨. 자, 70대로 넘어갑니다. 2만원. 손흥민. 야, 손흥민이 없어? 900만원이다. 아, 손흥민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래, 트레이드 마크인데 손흥민 한번 써야지. 16시즌 손흥민. 15시즌은 없나? 손흥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손흥민 일단 들어가야 되고. 이청용 선수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청용도 없어. 이근호. 야, 근데 검색을 해야겠다. 그럼 손흥민부터 살게요. 손흥민 77짜리
아 이게 제일 싼 거야? 아 네 아 없네요. 네 손흥민 선수를 구입합니다. 아 연기운 좋은데 손흥민 구매. 이렇게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청용. 이청용 선수 제일 싼 게 아 네 여기 있는데요. 레벨 23이 되면은 91이라고 69 매물이 없네. 70 매물이 없고 72 아 매물이 없어요. 오 야 뭐야 이거. 야 와 뭐야 이거 매물이 없다고? 야 그러면은 약간 아 이거 아니야 나는 실력으로 하겠어. 어 그래 최소의 비용만 지불합니다. 어차피 뭐 100 이하면 되니까. 예 LP 이동국. 아 이동국 내 스타일 아니긴 한데 일단 뭐 공격수는 하나쯤은 있어야겠지? 염기훈 염기훈 괜찮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염룸바리 염기훈 이제 염기수죠. 예 최근에 잘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염기훈 교체 투입돼서 이제 전장을 누빌 수 있겠어요. 아 염기훈 네 95의 능력치 자 95라 염기훈 아 염기훈 아 난 좀 빠른 윙어를 선호하는데 국가 케미로 능치 올린 네 그래야죠 그래야죠. 예 아 염기훈 아 좀 아 망설여지네. 저는 그리고 김보경 선수를 아 김보경이 아니라 김보경 선수 이 선수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카디프 시티 레전드죠. 뭐죠? 네 추가 타루 11 아 타루님인가봐요. 네 클럽 가입해놓으세요. 네 그래야지 혜택 많이 받으니까. 어아 하이브님 어우 죄송합니다 고의였어요. 아 아닙니다 김보경 선수를 봅시다. 카디프 레전드네 한 소리죠. 예 김보경 월드컵 김보경 16시즌 김보경 70짜리 야 이건 안돼. 어 예사해야겠다. 70짜리 김보경 샀고요. 자 전북의 김보경 샀고 자 중앙에 수비수가 없습니다. 자 중앙 수비수 누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어 대한민국의 중앙 수비수가 수비수를 봅시다. 김민재 맞아 김민 아 비쌀 것 같은데 딱 봐도. 예 요새 핫해가지고 김민재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데 100% 없겠지? 센터백은 키 큰 애가 좋아요. 우찬양 박동혁 아 박동혁도 다 뭐 사재기였나봐. 박동진 생판 모르는데요 이분. 아니야 너무 약하면 좀 그렇고 곽태희 와 매물이 없어요. 와 미쳤어. 심상민 와 빨리 사야겠는데 여러분들 뭐 맞출 때 대한민국이 이러면은 뭐 잉글랜드도 인기 많을텐데 빨리 맞추셔야겠어요 여러분들 준비를. 또 나중에 하다가 또 선수 없어가지고 이러면은 좀 골치 아프잖아요. 박동원이라고 있다고. 박동원 박동원 없네. 자 일단은 자 한번 네 구단관리로 가서 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손흥민이랑 김영권 김보경 올라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 손흥민 선수를 투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원 빼야죠. 네 이응실도 빼고 어 김보경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영권 선수 홍명보 대신에 들어갑니다. 자 김영권 선수가 레벨이 23이 되면 몇이 될까? 99가 되네. 99라고? 잠깐만 여기서 봐도 그런가? 케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케미 때문에 받는 거. 아 여기 있으면 95인데 아 여기 위에 올라가면 99구나. 그럼 올려도 되겠네 얘는. 권순영 아 얘 때문에 이렇게 한다? 아 얘를 써 마로? 아 이창민 어 일단 윙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윤성은 빼고 아 윤성 이청용이 있어야겠구나. 잠깐만 103이네 그러면 손흥민을 그거로 써야겠다. 아 와일드카드로 손흥민 와카로 써야겠네. 아 이명주 중동메시는 남태인데 남태 있나요 혹시? 피파노스 그때 저번에 검색해봤을 때 없던 것 같은데 아
어딨지? 레벨 20. 여깄다. 남태 키 작잖아요? 키가 왜 작으면 어때서요? 네. 키 작은 게 왜? 작을 수도 있죠, 뭐해. 키 작은 게 어때서? 자, 손흥민. 레벨 20 맞춰주고요. 이명주도 한번 봐봐야겠다. 네. 자, 20대 맞춰주고, 그 다음에 레벨 20 한 번 더. 김영권을 맞춰주겠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이벤트성으로, 신성 경기식으로 해서, 자, 체감을 한번 맛봐야 되겠죠? 네, 이따가 선착순 손들어서 이제 명장과 함께 열어보는, 예, 명장컵 전에 신성 경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랴부랴 또 피파 킬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여기만,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지금, 네, 계속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손흥민 선수 100이 됐어요. 자, 김영권 선수 96이 됐는데, 여기서 레벨 23이 되면은 99가 된다. 네, 손흥민은 맘 먹고 내가 올려줘야겠다. 저는 안 받아, 아니요, 다 봤습니다. 네. 아, 네. 푸쿵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왜 팁니까, 튀기는. 네. 즐감해주셔야지. 김영권. 한 번 더 발라주고. 아, 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델루짱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김영권 한 번 더 발라줍니다. 그치. 명장님 몰프는 크으, 사랑합니다. 아이 좋아요. 피파를 몰라서, 자, 피파 고수만 참여한 게 아닙니다. 예, 초보자인 약간 그 잘 못하시는 분들도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추천합니다. 스타그래프트라도. 예, 왜냐면 이럴 때 아니면 제가 잘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 때문에, 예, 바빠가지고 다른 게임도 해야 되고 말해서 군주도 해야 되고 뭐 등등 바쁘기 때문에 잘 못할 수 있어요. 예, 봐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뭐 스타그래프트도 있고 어설트 기어도 있고 파워 쿵쿵따도 있고 하니까 쿵쿵따는 아실 것 같고 어설트 기어는 뭐 포트리스처럼, 네, 대포 쏘는 거고 쉬우니까요. 게임들이 다 일부러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게끔 쉽게 해놨습니다. 자, 해놨나 지금? 잠깐만. 걔 누구였지? 수비수 이름 뭐였더라? 김영권 어디갔어? 김영권이, 아, 레벨 23된 애들은 없어진 거구나. 아, 지금 차두리도 얘도 올려줘야겠네, 생각하니까. 그래. 이 누르면서 달리는 거밖에 모르는데요. 재밌어요, 보면은. 그쵸, 예, 하면 재밌죠, 예. 참여하는 자에게 추억이 있나니. 차두리. 아, 30만원이네. 말렙 애들은 빠져요. 말렙 애들은 빠진다고요? 아, 여기 목록에서? 네네. 가지고 싶은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누구나 다 참여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명장컵,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글은 아프리카TV 명장TV 자유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예, 레전드가 칭호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긴장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제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아, 재밌겠다. 아. 자, 홍정호 레벨 23 발라주고. 지동원 빠졌다고요? 아, 지동원 내 스타일 아닌데. 아, 지동원. 아, 애매한데, 지동원. 박주호. 빰빰빠바람, 빰빰빠바람. 자, 한 번 더. 박주호. 좋아. 자, 현재 명장은 예능 게임 방송 명장TV 생방송을 잘 보고 계신 분 손 수원. 빠릿빠릿한 애를 좋아하는데, 누가 있을까? 기성윤 레벨이 20이야? 그럼 한 번 더 발라줘도 되겠네. 아, 손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깨우 계시군요. 네, 좋습니다. 자, 명장의 피파 온라인 3 명장컵 준비 팀 맞추기. 대한민국 팀 100 이하로 와일드카드는 2명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오카 어떻게 만들었을까? 내가 기성용 오카를. 야. 좋아요. 레벨 23. 그렇지. 97. 딱 알맞다. 딱 알맞아. 어, 잠깐만. 야, 탐. 어, 설마 이거 기성용 잠깐만. 아까 99였는데? 아, 나 이거 이렇게 되네. 아, 씨. 아, 피파 없어요. 네.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네. 욱살님 추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기성용 와카로 쓰자. 기성용이나 손흥민 와카로 쓰고 얘는 아, 얘 고민이네. 얘는 좀 물려줘야겠어. 다른 애한테. 박주영한테 물려줘야겠다. 아이, 나. 권순형을 선수 이정권을 써서 50%를 아니야 잠깐 그러지 말고 100%로 빼서 권순영의 능력치 경험치를 빼서 주맨한테 경험치 이전. 좋아. 전 기성용 6화 만들고 팔았네요. 아, 그래요? 그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없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주영은 좀 더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을 주맨한테. 그렇지. 됐어. 양평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케이, 23 됐어요. 자, 한번 확인 한번 체크 한번 합시다. 항상 팀 맞출 때가 잘 제일 설레고 막 재밌죠, 그죠? 박준 98. 아, 딱 좋아. 아, 대한민국 능력치는 플러스 3밖에 안 되구나. 아, 그렇구만. 레벨 23이지, 손흥민? 좋아. 이 자리는 이청룡이나 넣어볼까? 아, 김보경 있었구나. 김보경이 있어도 김보경은 서브로 놔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보경 한 번씩 교체 투입할 수 있거든요. 지금 홍종호 레벨 23, 박주호 레벨 23, 김영곤 레벨 23, 차두리 레벨 23이죠? 23이고, 그렇지. 김승규 올려줘야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갑시다. 사용 김승규부터 올려줄게요. 다행이다. 레벨 20짜리 그 경험치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쭉 올라갑니다. 오케이, 김승규 레벨 21. 좋아요. 네, 다시 한번 매겨줍니다. 레벨 23으로. 자, 오늘 명장TV 방송 스케줄은요, 1부 명장컵 준비, 피파 온라인 3 명장컵 준비, 팀 맞추기, 2부 공포게임 나이트폴 이스케이프라는 네, 약간 병맞을 것 같은 우려가 드는 공포게임을 진행하고요, 3부가 화이트데이 지연이 엔딩 보기 갑니다. 4부가 군주온라인, 이렇게 진행할 건데 최대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CC는 뭔가요? 컨티넨탈 뭐 어쩌고 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김보경 와일드카드는 2명이다. 3명은 좀 그런가? CC 써도 됩니다. 예, CC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월드레전드랑 유럽레전드만 아니면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재밌겠다. 그 저번에 있었던 명장컵3에서는 이변이 많았어요. 딸기님이랑 해서 약간 초보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아니 고수가 아니신 것 같은 분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이변이 많았거든요. 야, 그런 거를 본 재미가 상당했습니다. 네, 월드 베스트까지는 예, 뭐 이해합니다. 예, 인정하는 걸로. 야, 좀 많이 불리할 것 같다. 내가 월배 같은 게 없는데. 월드 베스트 손흥민 없죠? 아, 월드 못 써요? 한번 이후 떨어졌어. 야, 한번 보여줘야지, 난쟁아. 63. 자, 한번 체크 한번 합시다. 월배 쓰면 레벨업 순간 한간. 아, 네, 나가리. 한국 선수는 월배 없어요. 슬픕니다, 슬퍼요. 네. 와. 윤석영. 아, 얘는 교체로 한번 쓰던가 해야겠다. 그리고, 딱딱 100이다. 너무 다행이다. 박주영이 레벨 23이고요. 좋아.
대한민국 스트라이커 박주영. 손흥민. 이거 한 자리 남네. 한 자리는 이청용을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청용 데리고 와야겠다. 아니 잠깐, 이청용이 있었나? 아까 내가 영입한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아까 하지 않았나요? 안 했나 내가? 이상하다. 했던 것 같은데. 이청용 아까 사지 않았나요? 아 여깄다. 아 여기 거기 있어.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아 맴짓. 올라가고요. 월드베스트 써도 돼요? 어 월베까지는 오케이. 월베까지 오케이. 야 다들 뭐 팀 맞추느라고 지금. 네. 바쁩니다. 이청용 맵짓. 아 왜 뭐했어요? 오늘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발 출장 어땠는데요? 뭐 한 거 있나요? 일러시 날라갔다는 아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일러시가 날라갔다는. 골을 먹혔어. 아 백패스 해가지고 골 먹혔다고요? 상대 골을 어시스트. 아 이럴수가. 그럼 또 안 나올 거 아니야. 아 좀 안 풀린다 이청용. 아 자살골 도와줬단 얘기네. 스포츠나 일도 몰라. 유피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주부터는 네 포레스트 보여드릴게요. 유피님 유튜브에 명장TV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유피님. 이청용 너무 약한데 여기. 아 대보 감독 오늘까지 4연패라 경질 각입니다. 95짜리 이청용. 권순영을 레벨업 시켜봅시다. 네 지금 할게요. 뭘요? 아 네 구독이요? 네 감사합니다. 레벨을 17짜리 권순영한테 발라주자. 오케이. 좋아요. 설마 17짜리 발랐는데 100 넘진 않겠지? 과연! 아 95 딱 맞아. 아 다행이다. 후우. 뭐 한 98 정도 되겠지? 와 99네. 왜 99가 됐을까? 스태프 때문에 그런가? 네 뭐 99 나쁘지 않아요. 예 좋아. 점프랑 뭐 예 민첩성 괜찮고 뭐 나쁘지 않구만. 좋아. 좋아요. 현재 뛰고 있는 선수로 거의 맞췄네요 제가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또 실감나죠 또. 예 좋아. 자 여기서 이제 서브 명단을 한번 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제가 없는 선수가 미드진이랑 아 그리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 황희찬 선수가 100이 넘잖아요. 그럼 와일드카드죠? 아 아니다 아닙니다. 예 그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발 명단에는 이렇게 105 이하의 선수가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서브 명단에 한 명이 또 있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후반전에 교체 투입. 이해되시죠? 요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두 명입니다. 아시겠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이해하셨죠? 예. 손흥민은 여기. 구자철. 헐 왜요? 황희찬은 105 넘어요. 예, 뭐 황희찬 쓴다는 얘기는 안 했고 예. 정리해야죠. 일단 미드진부터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쭉 내려서 아 누가 있을까? 이상화 이런 애들 비쌀 거란 말이야. 이재성도 솔직히 비쌀 거야.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이 뭐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아 너무 비싸. 쭉 내려야 돼. 한찬이 아 매물도 없어. 재물이란다. 지동원 사세요 명장님. 지동원이요? 아 고민되네. 김남해. 아 없어. 이천수? 없어요. 아 야 이거 다 막 이거 다 사지기 해가지고 지금. 김근 아 없네. 아 염기훈을 사야되나? 200만원. 아 염기훈? 아 어떡하지? 염기훈
레벨이 23이면은 근데 LM이니까 애매하네. 이승기 미드리면 포지션도 미드로 그래야죠. 쭉 내리자. 14 월드컵 백승호도 보네. 야 백승호 72로 줬네. 아 웬만한 프로 선수급이라고 인정을 해줬네. 아 이재성 있어야 되는데. 어 있다 이재성. 어 나이스 이재성. 오케이 득템. 와 이재성은 다재다능해요. 예 많이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김재현 넣고 한찬이. 야 한찬이로 완전 그 사재기를 저렇게 났네요. 영준재. 고민이 많이 되네. 수비형 밀필더 하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좋아. 야 백준 백준 나쁘잖아 나쁘잖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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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수비형 미드필더. 오케이 수비적인 부분도 장윤호라고 있다고요? 장윤호 한번 검색해보자. 장윤호 뭐 아 네 누구지? 아 이게 능력치 차이가 크지? 자 일단은 들어볼까? 어서와. 명장팀은 처음이지? 백지군 들어가고. 자 일단 백준 선수 올라오고요. 이영표 선수 나가고 이재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아 록슨 빼줘야겠구나. 아, 아직도 필요하네. 자 한 명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수비적인 자원을 한번 골라볼까? DF로 해서 좀 약간 수비수가 한 명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좀 약간 부상을 당한다거나 퇴장을 당했을 때 그럴 때 도와줄 만한 메모리 선수 맞추기 재밌어. 재밌죠? 10이면 좋을 것 같은데. 700만원이나 하네. 윤영선 괜찮은데. 야 윤영선 괜찮지. 윤영선 뭐 좋아. 투자 약간만 합니다. 아 좀 약간 예 비싸긴 한데. 김치우 박영우. 네 김치우도 나쁘지 않아. 자 아 윤석영이 있구나. 윤석영이 있어요. 윤석영 선수관리. 윤영선이 들어오고요. 자 아 네 거물입니다 윤영선. 자 이렇게 해서 서브 명단까지 다 맞췄습니다. 벌써 윤영선이 들어와서 윤영선이 만약에 레벨 23이면은 100 넘을 것 같은데. 100이 냈다. 어 다행이다. 좋아 100이죠. 오케이 자 바르러 갑시다. 아 홍철도 있지. 아 괜찮아 뭐 저것도 뭐 똑같을 거니까 뭐. 발라버려. 자 발라주고요. 자 예 여러분들 미리 써놓으신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유게시판에다가 미리미리. 아 네 피펄런 3 잉글랜드 그렇죠. 이제 미리미리 찜해놔야죠. 네 혹시 누가 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굵직한 잉글랜드 같은 뭐 프랑스 잉글랜드 독일 이런거는 선수층이 많으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거야 니 뭐죠 지금 하냐입니다. 지금 몇이야? 96이야? 어 더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잠깐만. 네 카르니 잉글랜드. 어 하나 더 올려도 되겠다. 하나만 더 올려도 되겠다. 키라꼬니 뭐죠 지금 하냐입니다. 아 배고파. 아 저녁을 그 뭐죠 오레오 먹어가지고 아 너무 출출하네. 100이 넘는다고요? 설마 딱 100일 것 같은데. 아까 그 봤더니 100이던데요? 97 되죠? 플러스 3대에서 100. 제발! 아 다행이다. 아 너무 다행이다. 어, 후. 다행이다. 자 네 서브 명단에 들어가고 홍종호랑 윤석영은 둘은 이렇게 서브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박주호, 손흥민, 이청용. 좋아요. 이청용 사랑. 아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을 꿈꾸는 이청용이죠. 좋아 팀 다 꾸렸다. 이제 좀만 더 이제 버무릴까요 양념을. 자
서브 명단 좀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서브 명단 눈별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95죠 21 바르면은 96이 되는 건가? 아,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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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나 99 됐네, 이거. 아, 씨. 아. 아, 나 아까랑 똑같이 됐네, 이거. 아, 나 이거 하나 맞지. 아유, 정말. 아, 나 예능이 여기서 나오나요? 아, 예상치 못했는데요. 자, 백준이한테 물려주자. 아. 아. 일단 백지훈이 물려있고요. 드래곤하이트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갈라. 어, 리소스님 한번 참가하셔야죠. 외질팬님이랑 참가했으면 좋겠는데. 친구랑 동반 이렇게 출전해서. 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외질팬님한테도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안부랑 같이. 네, 한 번 더 갈라. 백지훈 한 번 더. 자, 레벨 23되죠 아이 좋아요님 어서오세요.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재성 어 발라주자. 이재성 하이요. 네, 궁금해요님 아직 계시네. 좋아요. 이재성 한 번 더 발라줍시다. 다재다능한 미드필더죠 이재성. 말은 해뒀어요.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재성 한 번 더. 105 상한으로 샀는데 100이라니 안되네. 큰일이다. 걔를 이제 와일드카드로 쓸 수도 있죠. 너블그리님 여러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걔를 뭐 레벨을 떨어뜨린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가지 저처럼 예 레벨을 떨굴 수도 있고. 아니야, 아니야. 얘를 할 게 아니라 17짜리 권수명 이렇게. 발라주고 스태프 빼세요. 맞아, 스태프를 빼면 됩니다. 예, 이렇게 17이 됐죠. 이렇게. 자, 그 단거리 가보면은 됐어. 오케이, 99 좋아요. 이총룡 손흥민. 아, 약간 이총룡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 이천수까지 서브 명단인가? 아, 그런데 한 명 더 필요하네. 그러면 그러면은 백지우 이렇게 다 레벨이 23이네 좋아. 자, 그러면 이창민이랑 이천수는 빼줘야겠네. 여기서 부족한 거는 제가 느끼기엔 공격수랑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격수 누가 있을까요? 쭉 내리자. 이 정도부터 보면은 이천수 이승우도 있고 유승우도 있었네. 황희찬. 아, 제가 있긴 한데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은. 김신 400만원? 김신 400만원? 김신? 김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종호. 어, 비싸다. 킹신욱. 저거 선수 레벨 다 안 먹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선수 레벨, 그렇죠, 그렇죠. 다 안 먹여도 되죠. 예. 유럽 레전드랑 월드 레전드 공이 전설만 빼면 됩니다. 이회태. 어, 비싸. 김신욱, 킹신욱. 아, 매물이 없네요. 아, 얘는 있을까? 아, 안돼. 예, 자, 가격표 확인했죠 같이. 예, 안됩니다. 비싸서. 그래서 김신 선수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네, 새로운 선수죠. 자, 얘랑 공격형 미드필더 봅시다. 미드필더. 저주의 탈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깜짝이야. 저주의 탈리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어, 자, 미드필더 부분은요. 아, 박지성 선수 쓰고 싶었는데. 아, 미드필더는 누구를 쓰냐. 이 공격형으로.
아 뭐야 그럼 다른 사람은 월배라는 그런 것들 쓰는데 나는 그럼 뭐 없는데 공의를 빼버리면 아 애매한데 자 여러분들 혹시 그 대한민국인 저는 공의 허용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월배 현역 아닌 후나우지들도 있고 하거든요 딱 박지성 하나만 딱 쓰려고 생각하는데 박지성의 손흥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다들 생각이 어떠신지 아 그냥 저는 공고사항으로 현역 위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예 뭐 앙리 뭐 06 시즌 뭐 이런 거 써도 됩니다 현역만 쓰기로 해요 네 뭐 알겠습니다 뭐 누가 좋을까 미드필더가 야 이 대한민국 선수는 진짜 매물이 없어가지고 정혁 800만원이네 설기야 아 너무 배고프다 아 이제 너무 배고픈데 아, 여러분들 혹시 저녁 뭐 드셨어요 여러분들 다 아 너무 배고프다 진짜 아 장난 아니야 어 배고파 염기운을 하나 사야겠다 염기운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생각 잘해야 돼 한찬이? CM을 보자 CM CM입니다 기성용은 있고요 이찬동 아 매물이 없어요 김진세 김진세? 아닌 것 같은데 계란을 계란프라이에 프랑크랑 닭 명장님 벌써부터 배고프시면 웃자지 아우 사랑합니다 챙겨주시고 아우 사랑해요 철갑님 네 소나무님 어서오세요 명장님 오늘 또 생라면 아유 생라면 피해야죠 전 신토부리 본점 가서 오리고기 야 아 맛있었겠다 이승기 700만원? 아 애매하네 아, 500 이상으로는 좀 투자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승기 나쁘진 않은데. 그래, 이승기 하나 사자. 아니, 잠깐만, 이승기? 약간 윙어였으면 좋겠어. 그래, 윙어를 사자. 윙어 누구 없나? 야, 윙어 매물이 이렇게 없어? 박승일. 야, 박기철. 서상민 서상민 300 야 이게 되게 슬프겠다 오 좋아 서상민 96이라고? 아 약간 애매한데 사자 렛츠 겟 잇 가자 저 천안 사람이라서 생길 때부터 단골입니다 아 천안 사람이세요? 드래곤 나이트님이랑 가깝네 신토불이 저희 집 500m 거리에 있는데 와우 양당 쪽이 사시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커플 하나가 커플이 또 생성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가까운 데서 찾아야죠. 예 외로운 사람끼리 예 자 명자 TV 내에서 이렇게 인연 찾기 쉽죠? 네 자 여러분들 외로우신 분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야 또 이렇게 또 이어지네요. 예 운명의 만남이 세상에 야 근데 같은 예 지역 사람 만나면 좀 재밌죠 예 신기하고 내가 다 옆에서 보는데 신기하네 서상민 그 김신 들어갑니다 네 설계 빼고 김신 들어가고 진짜 그다음에 이창민 빼주고 김신 들어가고 서상민이 이천수 대신 됐어 다 됐다 이제 Let's get it 서상민이 78대네 23대면은 딱 100이네요 당이다 오케이 발라 발라버려 가자 서상민 아 배고파 미치겠다 진짜 아 너무 배고파요 지금 아 미치겠어 아 배고파 아 핵고민이다 왜요
크로티아 할까? 야, 저 설렘. 아. 뭔지 알아. 설레면서 막 이렇게 아, 뭐하지? 행복한 고민 아니에요. 그죠? 아. 좋아요. 아, 개 고민된다. 어떻게 해야 간질까? 남자가 고민한 순간 명장컵에서 팀 맞출 때랑 게임할 때 아이디 뭘로 할지, 닉네임 뭘로 할지 개고민하죠. 예. 아, 닉네임 뭐로 하지? 뭔가 좀 멋있으면서 병맛 같으면서 재밌으면서 뭔가 약간 간지나는 그런 닉네임. 예, 닉네임 만들 때 남자가 제일 고민하죠. 예. 여자가 고민할 때, 아, 오늘 옷 뭐 입고 가야지? 아, 오늘 어떻게 화장하지? 예. 극과 극입니다. 아르헨이나 멕시코도 좋지 않을까요? 네덜란드? 아, 그럼요. 예. 뭐 선택은 뭐 자유니까요. 네. 리벤지 갈까요? 무슨 리벤지? 저는 명장 브레이커로 1초 만에 선택했습니다.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명장 브레이커로 뭔 상관이야? 아, 잠깐. 잉글랜드가 아니지. 저 뭐, 아, 나이지리아. 아, 미미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한 번 더 김심 발라주기. 빰빰빠바람. 부천 FC에서 뛰고 있지만은 외국물 먹고 온 선수죠. 자, 봅시다. 자, 완성이 됐죠? 그렇지. 자, 딱 100이야. 아이, 좋아요. 이야, 개꿀. 좋아. 오, 구자초 100 됐어. 왜 100 됐지? 오, 좋아. 김신 올라가면. 그렇지, 98이야. 오, 좋아. 김신 한번 출전 한번 시켜봐야겠다. 그리고 김복용도 여기 오면은 97이네. 오케이, 딱 좋고요. 이재성 오면은 98이고, 오케이, 좋고. 그 다음에 뭐 백지훈 뭐 여기 와도 네, 97이고요. 좋아요. 예,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신이랑 누구 있었는데 누굴 맞출라 했더라 내가. 누구 맞출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닌가? 김신이랑 내가, 아, 서상민이었지? 오케이, 요대로 한번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순위 경기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차이가 너무 나서. 부천 사람인데 김신 인기 많던데. 아, 그래요? 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예, 매물이 없으면은 뭐 다른 나라를 빨리 뭐 변경을 하든가. 근데 나 독일 하고 싶은데 매물이 없다. 비슷한 나라 하면 되죠. 뭐 예를 프랑스나 뭐 이렇게 네덜란드도 있고 다양하니까. 뭐 로본도 있고 뭐 다양하니까요. 예. 자, 현재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TV 피파 온라인 3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선착순 손든 사람, 지금 손든 사람 명장TV 명장컵 전에 명장님과 같이 평가전 할 수 있는. 바로 그냥 손을 내. 자, 우리 첫 번째 친선 경기 참가자 우리 난쟁이 어서 와라. 난쟁이가 닉네임이 뭐지? 자, 네, 다시 갈게요. 선착순 손든 사람 명장컵 친선 경기 상대방으로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손! 자, 지금부터예요. 아, 난쟁이 빠르다. 그래, 들어와. 난쟁이가 닉네임이 어떻게 되죠? 안재인가? 아, 네, 탈리님. 자, 카카오 TV 아이디랑 아프리카 TV 아이디도 적어주셔야 돼요. 야, 일본으로 참가. 이야. 아, 네, 탈리님 감사합니다. 사람이다. 어서 오세요. 탈리님 누구예요, 근데? 네, 그 아이디를 다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또 이제 뭐 혹시라도 우승하셨을 때 제가 호명을 해드리니까 저랑 만나야 된다, 그죠? 난쟁이 좋아. 빠른 거 너무 좋아. 착실한 거 너무 좋아. 아, 명장 브레이커. 오케이, 알았어. 근데 왜 없어? 빨리 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설마, 없지? 있는데? 아, 로그인을 안 하고 지금 하겠다고 했네요. 네. 시바사키. 있잖아요. 뭐지? 명장 브레이크 없는데? 아이디 안 바꿨어. 게임방송 명장TV.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아, 손흥민 이발했네 여기서. 야, 특유의 이 느린 이 느린 느낌. 띵. 네. 뭐야 이거? 왜 비로그인으로 돼 있지? 차단 같은 거 없지 않나? 친구 삭제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자, 첫 번째 참가자. 네. 친선 경기 명장컵 전에 친선 경기입니다. 아, 저주탈리님 아이디랑 카카오 TV 아이디랑 아프리카 TV 아이디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리님 어서오세요. 이거 뭐야 이거? 감전자가 아니라 매니저 모드로 하면 어떡해. 멀티 신성 경기. 수정하고 왔습니다. 네, 탈리님 감사합니다. 탈리님이 누구였죠?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죠? 없는데요? 아유, 카카오 TV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저주의 탈리님? 커스텀. 자, 명장 브레이크가. 왜 안 뜨지? 나 왜 안 뜨냐, 이거? 여기는, 이거 뭐예요, 이게? 이러면은 대회할 때, 진행할 때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뭐 초대 같은 거 안 되나? 바꾼 것도 바꾼 건데, 다시 한번 해보자. 명장 브레이커. 등록된 친구라는데 안 떠, 내가. 나를 한번 삭제를 해보고 한번 해볼래?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친구 그거 해볼래? 친구 그거? 추가? 됐다. 뭔 팀이야 이거? 나이지리아? 야, 가 아닌데? 야, 뭐야 이거? 아, 지금 게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나이지리아 몰라?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로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난쟁이가 아직 나위지리아 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를 골라서 하라고. 국가를 골라서. 나이지리아에 어떻게 수아레스랑 치아고 시오바가 있어. 아, 선수 파는 중이야? 아, 그 사이에 한번 하자고. 알았어. 그래, 콜. Let's get it!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뭐냐. 다이아몬드 사사인데. 호호호. 신기하게 맞췄네요. 자, 친선 경기. 아, 완전 뭐 그냥 개판으로 맞췄네요. 공격수를 수비진에다 놔두고 필립 람 이율룡을 공격수에다 놓고요. 다시 수정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볼게요. 아, 개발로 공차님. 네, 좋습니다. 어서오세요. 됐다, 초대됐고. Let's get it! 아, 난쟁이는 그냥 이기지. 내가 난쟁이한테 지면은 내가 형이라 부를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형이라 부를게. 형이라 부를게. 절대 안. 아, 난쟁이는 내가 무조건 이기지. 네, 팀빨. 아, 해봐 한번. 팀도 뭐 완전 뭐 다 좋은 건 아닌데 해봐 한번. 파이팅. 아이고, 이거 뭐야? 잠깐만, 탐. 아, 나 튕겼어, 잠깐만. 다시 할게. 아이, 나. 기다려봐. 아, 찌리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나 튕겼네, 잠깐만. 잘못 눌러가지고. 기다려봐. 다시. 아니, 잠깐만. 아니, 튕겼다고. 우리 이겨, 이기고. 잠시만. 저렇게까지 해서
형소리가 진짜 하기 싫은데. 아 설렘. 아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뭐야 이거. 아 또 그러네. 계속 보고 있으세요. 왜 나가세요 찌리니. 찌릿찌릿. 자 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 씻고 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스피릿 아이조아이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배고프다. 아 미치겠다. 됐어. 오케이 창 맞죠? 야 근데 팀 좀 맞추고 오지. 일단 팀 팔고 이제 그 과정이란 얘기지 난쟁아. 그래. 그리고 우승자는 이제 혹시 마이크가 갖고 계시면은 제가 소감도 듣고 시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경 커스텀 1200승을 했는데 와 얼마나 게임이 없는데? 어... 난쟁이가 또 안 나오네?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초대해 봐 한번. 왜 없지? 난쟁이는 화대는 못 할 것 같다. 화대는 내일부터 해야겠다. 와우. 초대 좀 해줄래, 난쟁아? 아, 다들 바쁘죠? 뭐 팀 맞추고 지금 막 구매하고 막 예. 아, 네, 미리 써놓으신 거를 추천합니다. 야, 근데 볼 때마다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 이쁘지 않아요, 이거? 아, 잘 만들었어. 너무 이뻐. 아.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거. 왜? 아 너무 이쁘다. 아 어 몇 명 사가지고 그러면은 요거로 한번 제가 예 순위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120짜리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이게 먹힐 수 있을까? 상대방이 아 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자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대 대한민국. 그럼 다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뭘 설명이요? 설명은 저기 명장컵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써놨어요. 예. 읽어보시면 돼요. 개발 공장님 미나오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영장컵에 대한 모든 설명 거의 다 적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돼요. 내꿈 하나 우승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퍼 배성재입니다. 어우 재밌겠다. 어우 김신이야. 능력치 차이가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 비가 내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우 야 위험했다. 아 난쟁이는 팀 맞추고 있다고 해서 지금 순위 경기입니다. 순위 경기. 아 선수들 움직임 보세요. 투박해. 그렇죠 네 김보경 자 헤딩 떨궈주고 자 손흥민
봤고요. 슈팅 골 좋아요. 야. 야. 센세이셔널. 야, 발리슛 지렸다. 손흥민 선수 이걸 만들어내네요. 좋습니다. 시시 김신우 비싸가지고. 야, 문육치 한 10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아, 네. 때릴 수 있어요. 그렇죠. 타임. 잠깐만. 조금 좀 잠깐만. 갑시다. 손흥민. 아이. 야, 일반적인 패스를 이걸 못 먹냐, 왜. 나이스. 이 노래 왜 안트 나이스? 손흥민 좋아요. 손흥민 갑니다. 손흥민. 손흥민. 자, 좋아요. 앞쪽으로. 자, 김보경. 아, 김보경 챗. 어. 위험했는데요. 네. 김신 다시 한번. 손흥민 다시 한번 내주고. 아, 앞쪽으로 연결 안 됩니다. 힘드네 이게. 좋아. 투박한 맛이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나이스 컷이에요. 좋아요. 손흥민 다시 한번 내주고. 네, 위로 헤딩 떨궈주는데 아, 아쉽네요. 아, 네, 헤딩. 자, 막아줘야죠. 자, 카바니 슈팅. 하지만 김승규가 막아냅니다. 자, 짧게 패스 연결하고요. 서상민. 그렇죠, 좋아요. 자, 김신인데요. 네, 앞쪽으로 연결. 자, 김목을 받고 슈팅. 골! 김보경! 야. 네네네. 아, 끝말잇기가 아니라 파워쿵쿵따예요. 네. 아, 좋습니다. 2대 0으로 리드를 하고 있어요. 디마리아. 디마리아 앞쪽으로. 루카스입니다. 네, 기성용 잘 막아냈습니다. 자, 코너킥 올려줍니다. 헤딩. 네, 자, 소상민인데요. 그렇죠, 좋은 패스입니다. 자, 김신. 아, 아깝이야. 아, 역시 속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아, 찍어 찾은 패스. 네, 슈팅까지. 이걸로 전설 찍기 도전하면은 제 머리가 찍힐 것 같아요. 책상. 상대방 얼마나 억울할까? 우리 좋은 팀 놔두고. 아, 까비. 자, 전반전 이렇게 해서 2대 0으로 리드한 채 끝이 났습니다.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패스 연결. 다시 한번 내주고. 김신 기성용. 아, 네. 자, 권순영. 아이고, 까비야. 퀸지수 팬님 어디서 하냐입니다. 바로 논스톱 패스. 라비오 루카스. 자, 한 명 제끼고요. 자, 루카스 앞쪽으로. 하지만 패스가 연결. 아, 터치도 못해요. 미치겠다. 아. 자, 권순영 짧게 연결합니다. 네, 좋아요. 자, 좋아요. 자, 김신 빠졌어요. 자, 김신입니다. 아, 김신 못망. 아, 아, 능력치 차이란 게 이런 걸까요? 아, 아쉽네요. 가바네. 네, 좋습니다. 자, 기성용. 자, 루카스. 오, 자, 저거 찾아 슈팅. 아, 이게 또 들어가네요. 상대방은 이 능력치로 내가 지고 있다고 하니 열받을 듯. 자, 기성용 왼쪽으로. 이기면 대박인 거지. 김보경.
그렇죠. 네,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자, 김보경 올려줍니다. 나이스 패스 헤딩. 아, 아깝네요. 야, 좋은 크로스였는데 파쿠쿠다보다 끝올라인. 끝올라인은 뭐예요? 끝올라인은 뭐지? 끝올라인?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그렇죠. 네, 나이스. 잘 줬고요. 자, 앞으로 연결 받았고 슈팅. 아, 아, 너무 이렇게. 아, 까비 너무 이했다. 너무 만들었다. 아, 자, 네이마르.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자, 네이마르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담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이마르. 자, 올려준대요. 자, 김보경 헤딩.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김보경이에요. 패스 연결. 아, 패스 좋았는데요. 자, 좋아요. 자, 앞쪽으로 연결. 자, 권순영 갑니다. 권순영 슈팅. 아, 눌렀는데. 자, 다시 한번 김보경입니다. 김보경. 아, 갱기가 안 나가구나. 성이 낮아가지고. 이 정도 미끄럼이면 거진 천지창조 아닌가요? 아, 위험해요. 네이마르. 자, 올려줍니다. 자, 다행입니다. 야, 다이빙 캐치 좋았어요. 어, 위험합니다. 자, 찍어 차는 볼 펀칭 다행입니다. 자, 역시 봐야죠. 네, 패스 좋고.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승리합니다. 네, 순위 경기를 승리를 따냈습니다. 어? 아, 담별님 맞아. 축구도 본다 하셨지? 아, 좋습니다. 담별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순경 점수가 중요한가요? 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민유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덤비세요? 니가 나한테 덤벼야지. 끝올라인이 아이디 없어서 유저랑 끝말잇기 콩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는 있어야지 좀 알아볼 거 아니에요. 끝올라인은 처음 듣는 거야. 뭐지 끝올라인은? 오, 이거 뭐야 이게? 아, 약간 플래시 게임인가? 끝말이 쿵쿵 따로 할게요. 쿵쿵 따로. 예, 쿵쿵 따로 해야지 그 기능도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는. 푸페 이면 그래도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담별님. 신선 경기 커스텀 초대. 아, 난 너가 안 또. 어, 너가 초대해줘봐. 없는데? 왜 이러지? 저같은 세미충과 다르네요. 담별님 어서오세요. 세미면 세미죠. 뭐 충은 아니죠. 예, 세미일 수도 있지. 담별님 어디까지 보신거예요? 그래도 전설 한번 갔다. 아, 맛있습니다. 아마 내 전설 갔다 왔는데. 아이, 마, 참돔님이 내 길을 살려주네. 내 어깨가 막, 아이, 마,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아, 스타트도 연습해야 되는데. 아, 설렌다. 너무 기대된다. 아, 너무 이쁜 것 같아. 볼수록. 너무 이뻐요. 너무. 아, 너무 잘 만들었어. 살아있네. 잘 만드셨어요. 아, 사랑합니다. 리소스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 리소스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뭐 리트리니 꼭 말해야 계십니까? 그 어디 등급입니까? 리트리님이. 아이 프로페셔널 비 뭡니까 이게? 아이, 나 그 어디 프로입니까? 프로 B라고 얘. 마야 자샤 운 계정은 A. 아유, 차 일반 아니에요. 예, 아유. 리트리님 한번 들어와 오세요. 예, 아니 그 피파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라 참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떠세요? 오, 맞췄네. 오, 나이지리아 팀. 오 3백 가동했어요. 뭘 알고 하는 거야 지금 난쟁이는?
디나이나. 자, 드래곤하이드님 몇이세요? 아, 이미 뭐더라? 네, 수리뼈 뭐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시작합니다. 승급 매치 걸려 있어요. 네. 바바카르는 뭐야? 저는 피파 3를 잘 안 하니까요. 아,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뭐 피자라든가. 아. 아, 자꾸 막 아른거려요. 막 스파게티나 막 이런 거. 양식이. 도파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아직 덜 맞췄는데 그냥 아직 하자는 것 같아요. 예. 정식 경기는 아니니까 뭐 친선 경기니까. 세네갈. 안녕하십니까. 잔디 깔끔하다. 그 이런 잔디에서 해야지. 오늘 굉장히 떨리는 중인데요. 내가 너한테 지면 형이라 부른다. 난쟁이는 무조건 이기죠. 예. 아, 을룡파도 있네요. 여봐, 패스하는 거 봐라. 아, 여봐. 아주 잘 열었습니다. 서상민. 길, 아유. 죄송합니다. 혹시 왜 다른 분들 채팅이면, 아, 지금 카카오랑 카카오 TV랑 아프리카 TV 두 개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뭐 한 거야? 아. 개 유망주예요. 상황구장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패스로 발라버리지. 그렇죠. 네. 권순영 좋아요. 자, 권순영 갑니다. 권순영. 자, 길게. 김신. 헤딩. 아. 아까운데요. 자, 기성용이 커버하러 갑니다. 기성용 역시 커버맨. 그렇죠. 자, 기성용 바꾸어요. 자, 서성민 갑니다. 아, 좋아요. 아, 까비. 급했어요, 약간. 자, 난쟁이의 역습. 오, 난쟁이 제낄 수도 알아. 오, 많이 컸네. 박주호. 자, 손흥민. 손흥민 간대요. 자, 손흥민 갑니다. 손흥민. 아이고, 아, 나 손흥민으로 좀 해볼라 했는데, 아. 뭐 어떤 허락이요? 어떤 허락? 웬만하면 여러분들 뭐 다 양심적인 분들이라서 다 됩니다. 예, 할 거 하세요 그냥. 예. 아이고요. 네, 난지 클래스 나오죠? 그렇지. 네. 국대 은퇴했지만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 그건 괜찮죠. 예, 괜찮아요. 아, 그럼 현역이죠. 현역으로 봐야죠. 세호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손흥민. 어? PK 불었어요. 네. 가볍게 PK 얻어냅니다. 자, 권순영. 뿅. 가볍게 넣었습니다. 권순영. 네.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가고요. 형소리 들어야죠, 난쟁이. 그러니까, 난쟁이가. 아, 렉 걸린다고. 예. 핑계 아닌 핑계를. 왜 안 넘겨져? 튕겼다고? 뭐야? 아, 난쟁이가 또 튕기면은 또. 다시 들어와. 새로 처리되겠습니다. 이건 불명예네요. 이 클럽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5점 남깁니다. 뭐 일단 뭐 난쟁이는 네, 너무 쉬운 상대였기 때문에 다음 상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명장컵 준비 겸 친선 경기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손 드신 분 명장님과 함께 붙을 수 있는 그런 참가자로 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손. 자, 일단 그래도 팀은 그렇게 맞춰야 돼요. 막 120짜리 팀 갖고 오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이 난쟁이처럼 이런 식으로는 갖고 와야 됩니다. 다들 뭐 바쁠 것 같아요. 팀 맞추느라고.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직 팀조차. 네, 그러니까 팀 뭐 구매하고 일어나라고. 네, 세용진 누구죠? 게임 아이디 무제. 아, 네, 소나무님이구나. 브라질 골랐다. 자, 브라질 한 명 골랐습니다. 한 명. 자, 소나무님이 브라질 골랐고요. 네. 자, 브라질, 대한민국,
그리고 잉글랜드가 정해졌습니다. 나이지리아까지 4개의 국가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리트리님이 하고 싶으면은 이제 팀을 그렇게 100 이하로 맞춰와야죠. 웬만하면. 아, 네. 다 봤습니다. 리트리님 팀은 100%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팀이 이렇게 좋은데 지면 열받거든요. 네. 아, 뭐, 팀 보세요. 계속 그, 나무로 치면은 계속 물 주고 가꾼 팀이야. 딱 봐도, 예. 아, 그러기에는 좀 복잡한데. 어, 난쟁아 빨리 들어와. 어, 방금 일단은 내 난쟁이가 이제 경기 하다 말았기 때문에 난쟁이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튕기지만 않았어도 형 소리 듣는데. 그니까 빨리 와. 튕기지 않게. 빨리. 스트레인들. 그니까 팀을 맞춰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현재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 TV 생방송으로 잘 보고 계신 분 손 쏜. 오케이. 지금 뭐 화면 떨리고 이런 건 없죠, 여러분들? 어, 뭐야, 왜 나 와서 다가? 왜 명장 브레이크가 안 될까? 오케이. 맞아,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Let's get it! 야, 재밌겠다. 아, 오랜만에 또 명장 컷. 아. 컨텐츠 하나는 잘 만들었어. 컵 대회를 할 생각을 하더니. 나 이제 네가 이기면 형이라 부를게, 하루 동안. 자, 출발! 자, 난쟁이를 통해서 우리 현재 제가 새롭게 뛰고 있는 서상민이라든지 김신, 손흥민 등등 네, 새로운 선수들을 체크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중계동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시참됩니다. 너무 막 격차가 크지만 않으면 돼요. 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항상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또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자체도 아주 고맙습니다. 네, 롱패스. 아, 천천히 하네요. 이을룡. 아, 네. 후! 귀여웠던 슈트닝이네요. 예, 귀엽네요. 귀여워. 예. 자, 손흥민 갑니다. 손흥민. 손흥민 라인 탔어요. 손흥민. 자, 길게 갑니다.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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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끼고요.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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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네, 갖고 놉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까비. 그렇지. 나이스 컷. 다시 손흥민. 제끼기나요? 아. 것쯤이야 뭐. 네, 땡큐. 노련미죠, 노련미. 아, 다시 한번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슈팅. 어, 야, 네, 몸개 끝까지 진짜. 네, 슬로, 어, 그죠. 스위스도 있고 콜롬비아도 있고 많죠. 많긴 해요. 아, 제꼈는데 이거. 아, 자, 길게 모제스. 아, 잠깐 뭐, 예. 뭔게 그 자제 좋네. 모제스 앞쪽으로. 어, 뭐냐 이거? 오, 잘 봤다 이거. 뽀록인 것 같은데요. 김영곤 앞으로 연결합니다. 김보경. 아, 손흥민이 지쳤나봐요. 앞뒤네. 김신. 네, 좋아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네, 김신. 슈팅 골. 아, 너무 쉽다. 네. 네, 언제 형 소리 들어보겠니. 자, 이렇게 해서 1대0이 됐습니다. 네.
연기 들어갈 리가 없죠. 어, 감정. 오, 야. 아, 너무 봐줬다 내가. 아. 자, 난쟁이 그래. 추억 삼아. 아니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야. 난쟁이 기분 좋으라고 이러는 거니까. 1대1. 그렇죠. 네, 박주 잘 빼줬어요. 박주입니다. 자, 밑으로 길게. 자, 손흥민 가는 선수 있고요. 자, 올려줍니다. 나이스 헤딩. 어우, 사상민 받고 제끼고요. 손흥민 슈팅. 나 김복영. 어, 역습인데요. 어, 자, 치고 옵니다. 아, 잠깐만. 아, 깜짝이야. 아, 나. 어, 약간, 네. 간에 기별이 왔네요, 약간. 코너킥으로 들어갈 리가 없지. 그렇지. 자, 손흥민. 네. 손흥민 받았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그렇죠. 자, 손흥민 다 제껴고요. 네. 그렇죠. 손흥민 제끼고, 손흥민 슈팅! 골! 야! 지렸다. 아, 이거죠. 네. 이 전반 종료 직전에 바로 터진 골로 리드를 잡는. 아, 뭐.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다 제끼는 거 봐.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전반전 2대1의 상황. 내가 너한테 지면은 일주일 동안 내가 너한테 형이라 부를게. 일주일, 일주일. 이제 김복영. 아유. 네, 김복영이에요. 자, 헤딩. 네, 앞쪽으로 다시 한번 권순영. 아유. 얘는 비어있죠. 아, 제, 아. 자, 바바카르 유망주인데요, 유망주. 오, 잠깐만. 아, 여기서 넘나. 오, 오,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어, 네, 잠깐만. 자세 똑바로 해야겠다. 잠깐만. 야, 이거는, 오, 예상을 못했는데요, 헤딩. 자, 잠시만요. 자, 집중해, 집중해. 아, 근데 저는, 네, 희망, 미안하지만, 난쟁아, 미안해. 사실, 희망은 없거든. 슈팅. 난쟁아 울어도 돼. 사실 희망은 없거든. 산타는 없거든. 영선 밀어줬고요. 그렇죠, 제끼고. 자, 손흥민 갑니다. 손흥민. 그렇죠, 제끼고. 자, 손흥민 다시 한번. 손흥민. 네. 자, 길게 밀어주고 슈팅! 아, 제끼는 맛있네. 오, 야, 약간만 다듬으면은 공격적인 축구 많이 하겠는데요. 차두리, 서상민. 아, 뭐하냐. 아, 발로군. 자, 파워. 모제스. 아, 모제스가 나이지리아구나 생각할까. 오, 뻔하죠. 기성용, 김신. 자, 다시 한번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갑니다. 손흥민. 손흥민. 그렇죠, 손흥민. 자, 제끼고. 제끼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제끼고. 아이, 와, 아이, 나. 그렇지.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제꼈어요. 자, 이거 가져옵니다. 네. 아, 나이스 패스예요. 좋아요. 아, 아, 반대 봤는데. 아, 아, 모제스 앞쪽으로. 네, 뭉기러 갑니다. 공격이. 자, 위쪽으로 연결. 아, 김신이. 아, 못 잡네요. 있는데 주나요 설마? 오, 네, 길게 줬어요.
오호 무제스 크로스 올리려고 오 올라갑니다. 오 자 네 차두리 네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김보경 김보경 아 패스 눌렀는데 아 네 예측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경기 3대2로 끝이 납니다. 아 재밌다. 네. 재치는 맛이 있네. 앉아있는 갖고 노는 맛이 있어. 자 시청자 참여로 한판 하고 싶으신 분 손 손 팀 다 맞추면 제가 이길 것 같네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해. 그래 항상 이 꿈은 크게 가져야지. 꿈은 크게 가져야지.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그래 그래 그래. 저 마실 것 좀 갖고 올게요 여러분들. 한판 더 하자고. 알았어. 난쟁아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그러니까 대충 1카 선수 맞추면 되는데 스위스 네덜란드 뭐 귀찮은 거잖아요. 다시 봐도 근데 아 너무 이쁘다. 아 이쁘네요. 13대 명장 컵 4.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 오늘 상당히 또 기다렸던 경기인데요. 아 돌아갈 때 상당히 네 첫판부터 네. 이렇게 뺏기네요. 아 그럼요 대회 아무나 참여 가능해요. 아이좋아요님 그때 어 아 좋다 나한테 어 뭐였지 그 뭐였죠? 그 제끼고 아이고 저한테 뭐 상대방에 대한 전적 알려주셨잖아요. 그거 보면은 피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하시는 게 어때요? 예 게이밍 마우스가 걸려있습니다. 네. 국민 팬이랑 누구나 아 깨우고 계셨군요. 어디서 하냐. 아이고 나 반대 돌렸는데 어, 네 템포 보는 거 보세요. 어허. 오, 가고. 아이고, 아. 무슨? 오, 오. 아이고 모제스 헤딩 오! 오 네 오케이 좋아요. 자 4점 손흥민 그렇죠 네 그렇죠. 손흥민 제끼고 슈팅 골. 야, 좋습니다. 깔끔하게 슈팅. 아, 날라 당기네. 0입니다. 1대 0. 그렇지. 너가 형을 존경한다는 말을 하게끔 해줘야겠다. 아, 형 진짜 잘하네요. 명잼 잘해요. 손흥민 그렇죠 다시 한번 손흥민이에요. 네 아 좋아요 제꼈고 좋아요 다시 한번 손흥민 제끼고요. 아 반대 열어줍니다. 야 잘 봤다. 어 야 그렇지 손흥민
그렇죠. 네, 제끼고 손흥민 슈팅 골. 아, 네, 다 무너뜨립니다. 피파는 실력 70, 팀 30 정도 되나요? 실력 60 정도의 팀 30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골키퍼 방출가.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손흥민. 아, 뚫어냈어요. 손흥민 다시 한번 갑니다. 손흥민. 아, 시아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할로. 그렇죠. 아, 까비.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세 골 넣습니다. 어, 그래. 아, 뻔합니다. 예. 네. 그렇죠. 제끼고. 그렇죠. 다시 한번 제끼고요. 손흥민. 그렇죠. 제끼고. 다시 한번. 네, 제끼고요. 네. 아이고, 아. 놀아주는 것 같아, 조카. 아이고, 그랬어. 열심히 했네, 방금. 아, 네. 아, 까비. 헤어질 뻔했어요. 아, 그래요. 웬만하면은 인연은 소중하니까. 예, 뭐 그런 다툴 일 있으면은 잘 풀어나가야죠. 손흥민. 어, 두 골 먹으면 세 골 넣기 전략 쉽지가 않을걸요. 내 너한테 지면 진짜 형이라 부를게. 절대 안 돼. 아, 좋아요. 김신. 아이고, 아. 손을 한 10초 동안 나와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0, 땡. 아, 뭐죠? 아. 한 1년 정도 형이라 부르셔야 14살 때. 뭐해, 빨리 해! 알았어, 제대로 해, 빨리, 얼른, 알았으니까. 제대로 하세요. 알았어. 질 때 지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사나이네. 좋아. 아이고. 필립람. 오, 좋아. 멋있습니다. 네. 물룡타. 오, 로페스 이건 좋았습니다. 네. 지만 박주호에게 뺏겨 말았습니다. 자, 드로잉. 죽고 싶어요. 아, 네, 끝내 저쪽을 선택하나요? 서상민 갑니다. 서상민. 상민서. 성민서. 상민서. 아이고, 아, 오네. 상민서. 아, 아, 까비. 아, 사드리가 또 빼서. 자, 성민. 아, 어우. 오, 키핑 봐라. 오호. 오코차. 오, 오코차가 저기 있네. 오, 제이제 오코차. 오, 오. 이러면 안되지. 안되지. 그래요, 경기 끝났습니다. 아이고. 네, 네, 잘 봤습니다. 마지막 한판 더 해줄게. 한번 더 기회를 줄게. 열심히 해봐 한번. 형으로 칭송받을 수 있는 기회야. 가진 거예요. 그래, 알겠어. 한 판 더 해. 한 판 더 해봐. 아, CP로도. Let's get it! 선수 랩업을 안 했어요. 아, 그래. 뭐 그런 거 같아. 랩업을 하고 올래, 그러면? 그래, 뭐, 그래, 뭐, 랩업을 해야겠다. 네, 랩업 하러 간 것 같아요. 공격수만 하고 온다고, 오케이.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초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네. 야 이게 진짜 잘 가꾼 팀이다. 이거 딱 봐도 그거 같지 않아요? 소나무 물 잘 주고 잎 닦아주고 막 어? 느껴져 나는 팀에 대한 애정이. 이게 딱 봐봐. 야 이거 봐. 어 팀을 진짜 완전 사랑했구나 느껴집니다. 야. 아 생각해보니까 소나무 소나무 잎을 닦아주다니. 그니까 뭐 예 그거에 난 같은 거 있잖아요. 난 난 입 닦아주듯이 어. 소나무 잎을 닦아주는 건 좀 따가울 수 있죠. 예. 아 좀 힐링 될 때마다 이거 한 번씩 봐야겠다. 어 이쁘다. 너무 너무 이쁘네요. 야. 이뻐. 잘 만들었어. 생각할수록. 어,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네. 잘 만드셨어요. 아직도 팀을 못 그러겠어요? 참돔님? 아, 모드리치 시즌별로 있을 텐데. 시즌별로 있을 텐데, 모드리치. 초대주라. 죄송한데 명잼 지셨어요. 네 일주일 가까이 남아있어요. 아 10시즌 아니면 몸이 너무 쓰레기라고요. 10시즌이면은 엄청 좋은거 아니에요? 뭐 일단 뭐 100 이하 105 이하 요정도면 되니까. 예. 어 축구 좋아하시는 참돔님이 크로아티아를 했다. 어 왜 난 안 뜨지? 안전가. 자, 빨리 초대해줘. 아, 10이 아닌가? 모드리치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데? 08. 16 16도 있네요. 이거 하시면 되겠네. 10시즌 비싼데 오히려. 14 14시즌도 있네. 08도 있고 14도 있고. 어 얘도 있다. 1000만원이면은 괜찮지 않나? 아 참담님 어 아까 300만원인가 그 정도에 할 수 있던데. 어차피 뭐 예 그거 맞추면 되는 거니까. 능력치는 다 100 이하니까. 깨어있는 사람 손 쏜. 어 그래도 좀 맞춰왔네. 어 미드진 빼고. 그럼 나도 미드진을 좀 밥으로 할까? 줄여보자. 2군을 출전시켜볼게요. 이재성을 앉혀주자. Let's get it! 내가 조카 놀아주는 것 같아. 그리고 홍정으로 빼고 윤석영을 넣겠습니다. 아 네 손들 감사합니다. 네 인터밀라님 담별님 탈리님 찌니님 사랑합니다. 어 리트리님 네 리소스님 감사하고요. 참돔님 감사합니다. 아까 많더라고요 참돔님. 예 몸싸움 모드리치. 어 그렇게 되구나. 너브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빰빰빰.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갑니다. 오늘도 오늘 많이 나올 경기인데 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자 난쟁이와 명장의 경기. 호우는 좀만 능력치 올려주면 되죠. 호날두라 안하고 호우라고 하네. 호우.
땡큐. 자, 백준 갑니다. 백준. 자, 백준이 달리가 빠르거든요. 야! 와, 까비 잘 봤는데. SS 백준. 윤석영. 올림픽 때 대단했죠, 윤석영. 아, 힐킥. 좋아요. 이청령 갑니다. 이청령. 제끼고요. 이청령 슈팅. 아, 야. 까비, 까비야. 어, 오꼬차, 제이제 오꼬차, 네. 아이고, 태클까지. 윤석영. 네, 김보경. 잘 봤어요. 자, 김보경. 길게 봤습니다. 자, 이청용 받고, 이제 슈팅! 골! 좋아요. 후! 이청용이 실제로도 저렇게 골 넣고 막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의 다비드 실바 해가지고. 아. 박주영. 와카랑 교체하는 거라면 105 제한으로 허락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105 이하면 돼요. 예. 윤석영. 아유, 아유. 다시 한 번. 아이고. 어우, 야, 이거 반칙 아닌가요? 네. 윤석열. 네. 이청령 맞고. 슈팅! 와! 박주 슈팅! 야! 잘 들었다. 야. 아이고, 아이고. 네. 김보경. 아, 투지 높아요. 제끼고요. 살짝 내주고. 아, 뭐야,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뚜둑. 뭐야, 이거 방금. 어, 페이스온 잘 됐다. 아이고, 백지훈. 네, 너무 막 패스합니다. 난징군 약간은 신중한 패스. 오, 잠깐만요. 자, 이게 해보자는 거죠 지금. 네, 윤석영. 제끼고, 제끼고. 아, 아, 까비. 아, 아, 까비. 자, 네. 안타깝네요. 아유, 까비. 물룡타. 그치. 이 명장컵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생각할수록. 야, 거 봐, 거 봐, 거 봐. 야, 어, 레드카드인가요? 어, 네. 소리. 이청용. 아, 야. 이청용 뒤로 먼저 제꼈는데 안 되네, 이게. 이경선. 오호. 길게 차두리 쪽입니다. 차두리 올려줍니다. 자, 박주영 슈팅 골. 비었어요. 스페인도 그렇고 뭐 아니 모드리치 했던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 왜 뭐 플러스는 영원하군요. 예. 자, 경기 이렇게 해서 2대 0이 됩니다. 아, 타로님 뛰는 거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다들 이제 가능한 시간대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지훈 슈팅! 야, 들어왔어요. 타이밍도 좋았고, 야, 위쪽 버튼을 누른 시간도 적절했습니다. 와, 이거. 아, 시청했어요? 아,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나 웬만하면 다 했으면 좋겠어. 뭐, 12마스터님도 그렇고, 난 다 보고 싶어. 명장컵에서. 이 자체적인 컨텐츠인 명장컵에서. 누구였지 아까? 소나무님도 그렇고 호우님도 그렇고. 3대. 아, 예, 몸풀 건 다 푼 것 같습니다.
차두리 두리차 이재성 백지우 김보경. 김보경이 좋네. 얘가 말 잘 듣네. 차두리 아 좋아요. 다시 한번 네 차두리 쪽이죠. 네 내주고 반대 오 네. 아 네 아 좋다. 아 포국을 포르투갈이라고 하구나. 포르투갈을 포국이라고 하네. 네 찍어 찾은 볼 의미가 있나요? 오 오 움직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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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커 놀아준 것 같아. 열심히 해봐 뭐. 제가 포구한다고 인터밀라님도 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렇지 김보경 네 좋아요. 자 박주 올려줍니다. 자 김보경 헤딩 이재성 받고 슈팅 아 코너킥 나이스 헤딩 아 미안하지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앞쪽으로 자 이재성 무사 오 오호 야 슈팅 지렸다 방금. 야 아 그러면은 뭐 밀라님 그러면은 일요일날 피파를 하면은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일요일날 피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대 0입니다. 자,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일요일날 피파 하면은 가능한가요? 어, 뭐야 이거? 어, 네. 어허. 아하. 네. 마지막 골! 자 골키퍼 나왔어요! 아 QW 아 난이도 너무 쉽다. 혹시 지금 좀 미리 좀 팀 맞추신 분 있나요? 미리 보는 명장컵에서 한번 하고 싶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전파님이 일요일날 뭐 서울 가신다고 해서 16일날에 스타는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아싸리 그냥 토요일날 스타크래프트 하고 어 파워 아니 저 뭐야 어설트 기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피파 온라인 3 파워 공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어 드래곤 나이트 벌써 아 그럼 안 돼. 아 드래곤 나이트는 안 돼. 공개되면 안 되지. 네. 자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 TV 유튜브에 명장 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 주말에 펼쳐질 명장컵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떨리네요. 자 유튜브에 명장 TV 검색하시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채널 고정. 네.